많은 브랜드들에서 선물을 보내주시면 영상 코디에 사용되는데 계속 스토커즈 옷장 안에만 갇혀있는 옷들이 너무 짠하다. 그래서 보통 팀원들에게 선물로 주고 영상에 필요할 때 가져오라 시킨다. 저 옷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맑은 공기도 쐬고 햇빛도 봐야지. 그래서 항상 옷들이 선물로 오면 팀원들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아 이건 얘한테 어울리겠네 혼자 생각을 한다. 우선 나는 맨날 내 거 먼저 챙기진 않는다. 진짜로. 근데 오늘은 사실 입고 싶었던 제품들이 왔다. 미스터 차일드의 플라워 체크 니트 베스트. 플라워라고 하지만 계란후라이 같기도 하면서 뭔가 대충 그려진 감성의 플라워라서 부담스럽지 않고 체커보드 패턴이 좋다. 여기에 위켄더스 추성이 팬츠. 굉장히 뽀짝한 주사위 자수가 바지 위에 빠꾸 뿌려져 있는데 자수 크기가 아담해서 사실 부담스럽지 않다. 패턴 언 패턴. 나 힙할 수 있다. 이렇게 입고 보드를 타면 어나더 키미의 탄생일 텐데 보드 한 10년 전에 한번 타봤다가 피봤다. 안 탄다. 우리 빈집 자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잘생긴 동안 페이스. 피부도 하얗게 가지고 옆에 있기 싫은 타입이다. 빈집 자에겐 상큼한 느낌의 연청 데님 자켓 흰 티셔츠를 입히고 싶다. 어깨 깡패 스타일인 빈집 자에겐 요 빳빳하지 않은 야들야들한 데님 자켓이 안 뚱뚱해 보이고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청량감 넘치는 연청 컬러감의 하늘색 똑딱이 버튼. 피부가 하얀 빈집 자에게 찰떡이다. 여기에 뭔가 컬러풀한 슈즈로 포인트를 주고 아예 레트로하게 청청 느낌으로 말라서 아무거나 입혀놔도 입은 매니저 오라버니에겐 평소 그가 입지 않을 스타일을 선물하고 싶다. 항상 단색 옷들만 고집하는데 안 질리나? 응 안 질려. 가끔 빠려지고 싶지 않나? 응 아니야.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면. 내가 입었던 니트 베스트가 그레이 컬러도 있다. 블랙 컬러보단 덜 튀는 느낌이긴 하지만 아마 매니저는 지금 굉장히 힘들 거다. 니트 베스트 같은 포인트 아이템은 무난한 컬러도 좋지만 요런데 평소 잘 안 입어본 컬러감 패턴감을 넣어줘도 은근 옷장 서필살 기템. 우리 파워 관종 궁집자 오라버니. 평소 컬러풀한 옷을 좋아해서 오늘 받는 옷들이 그에게 파격적이다 라는 생각보단 평소 그가 입지 않을 힙한 핏감? 사실 상상 속이기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분명 이 오빠 굉장히 귀여운 제스처에 말도 안 되는 포즈를 하고 있을 텐데 구독자님들 이 오빠 댓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엄청 좋아요. 스토커즈 슈퍼 관중은 난데. 연집자는 20살 땐 컬러풀하게 핑크 후드도 입고 다니더니 아 면접 보러 올 때 핑크 후드 입고 왔다. 아 왜 그랬지? 얘가 요즘에는 나이 좀 먹었다고 무채색만 찾더라. 그래도 힙한 거 귀여운 거 좋아했었으니까 이런 가디건 입히면 뽀짝할 것 같다. 그리고 평소 연청 싫어하는데 이 가디건이랑은 완전 찰떡이라 한번 입어주면 좋겠다. 얘가 젊은 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나중엔 입고 싶어도 신경 써서 머뭇거려. 에잇 퇴. 많은 분들이 군집자로 알고 계시는 얘는 이제 훈집자다. 평소에 편한 옷을 좋아하는 얘한테는 오버핏 셔츠가 딱일 것 같다. 데님 셔츠이지만 야들야들 부드러운 터치감. 가슴팍에 들어간 작고 소중한 위켄더스 로고도 뽀짝해서 애교 퍼센티지 0%인 훈집자에게 이거라도 입히면 좀 귀여워지려나? 데님 셔츠에 널널한 베이지 코튼 팬츠에 체크보드 슈즈 볼캡까지 써주면 진짜 얘가 평소에 안 입는 스타일이지만 괜찮을 것 같다. 여러분들에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사람 수습 중인 MD 뭐든 다 한다 기획자님.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요 며칠 출근룩을 봐왔지만 감이 안 온다. 약간 나랑 비슷한 줏대 없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입을 거다. 촘촘한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뽀짝한 느낌을 주고 아직은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모자를. 이 모자 사실 로고가 귀여워서 내가 쓸까 하다가 뉴비인 기획자에게 양보하는 거다. 이런 내 마음을 알겠니? 거기에 루즈한 데님. 아직 요런 스타일 입은 건 보지 못했지만 잘 어울릴 것 같은 이쁜 두상을 가졌다. 탐난다. 이렇게들 입으면 어울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고 있다. 이게 뭘까? 어울리는 옷과 입고 싶은 옷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패션 유튜브가 쉽지 않은데 선물 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 미스터 차일드 위켄더스 대표님들 선물 감사합니다.